저기는 고급이라 갈 필요 없고. 왜 갈 필요가 없어? 50불인데 뭐. 싱이 하나 다 썼잖아. 싱이 하나 봐야 되는데 왜? 오메가 없어, 오메가? 태그 호이어 왜 없어? 아저씨, 앞에 직진이나 하세요. 자, 저희는 오늘 대망의 알라모아나 쇼핑몰에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스포츠 의류. 스포츠 의류? 여길 뭐라 그래야 되지? 편집샵 같은 거. 아하. 여기 뭐 퀵실버, 빌라봉 이런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들 다 모여 있네요. 여 후드티 이쁘다, 후드티. 어, 겁나 이쁘네. 퀵실버. 아, 이게 퀵실버 감성이지. 옛날 서태지 감성. 알라모아나 알면 뭐하니? 여기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 이렇게들도 알고 있거든? 근데 이게 애매한 거야. 이게 지붕이 없는 쇼핑몰 중에 가장 큰 쇼핑몰이래.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더 큰 것도 있어. 그래 있잖아. 어, 뭐 메가몰들 있잖아. 뭐. 그러니까 근데 없는 것 중엔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매장 수가 너무 많으니까 로컬 브랜드도 있고 개인샵도 있고 다 그런 거. 정말 돌아보려면 반나절도 더 걸리겠다가 여기야. 무작정 돌아다니다가는 쇼핑 못할 것 같고, 좋아하는 메이커들 미리 조사를 해놨다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뭐 딱히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우리 여기 커피 마시러 왔지? 저는 오늘 오브를 다 썼기 때문에. 커피는 마셔도 되나? 커피는 내가 사줄게. 네 용돈에서? 오케이. 여기가 10년째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시언니가 항상 사오는 정말 맛있는 쿠키집. 나는 진짜 이렇게 쿠키 같은 거 선물 받으면 좀 짜증났거든. 근데 여기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좀 감동했어.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약간 좋아하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좀 대접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 구매하는 거 좋을 것 같아. 이야. 나도 쿠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가장 맛있었던 쿠키 같아. 종류가 많나 보네? 굉장히 많더라. 우리가 먹은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이거 사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건 초코가 없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코 안 좋아하니까. 아닌가?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? 그래 이거 사가자. 야 그럼 어차피 쿠키 먹을 거 초코가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뭔 상관이야. 그 뭐지? 제일 많이 사가는 거 하와이안 초콜릿 있잖아. 그거보다 한 단계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. 이거 좀 중요한 선물이다 하면 여기. 빅 아일랜드. 아 초콜릿은 좀 맛있긴 하지만 너무 흔하니까. 그건 솔직히 한국 코스트코에도 팔거든. 구하기도 너무 쉽고. 이거 강추드립니다. 이렇게 기념품도 팔고요. 한국 사람인가. 야 진짜 이거는 없는 데가 없다. 요컵? 어. 아니 요컵이 왜 이렇게 유행인 거지? 저기다 이제 건강음료 넣어 먹는 건가? 깨어있게? 날씬한 뉴욕 깍쟁이 언니들? 요가 매트 하나씩 어깨에 매줘야지. 이건 뭐야? 이거 푸드코트. 어 엄청 크네. 여기가 아주 맛돌이 나는데 많다는데? 아니 근데 우리 여기 왜 안 와본 거야? 우리 저번에 왔을 때도 알람 하나 있었는데? 아니 그때는 근데 아니, 솔직히 너무...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일정이 너무 빵빵해. 결혼식 때문에 온 건데 야, 뭘 하겠냐. 근데 여기도 오긴 왔어. 아 그래 구경했다 여기. 아 했어? 아 역시 푸드코트는 또 했었고. 어, 딱 기억이 나. 판다가 저 위치에 있었어. 아 하와이 와서 여기서 먹으면 돼. 티프기 싫으면. 아 나 여기 너무 좋아. 응. 아니 왜냐면 외식을 해도 특별한 맛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아예 진짜 돈이 많아서 엄청 고급 레스토랑 갈 거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. 여기 뭐가 있나 한번 쫙 봐보자. 이건 뭐야? 커리. 태국 음식. 태국? 요것은 이제 필리핀인가? 여기도 약간 태국인가 보다. 아 맛있겠다. 씨암. 아 씨암. 요즘에 미국도 저 MSG. 어. 어 그래 여기도 어. 없는 거야? 굴소스가 있으니까. 맞아. 여기도 그런 식이네. 골라 먹는 거. 여기는 하와이 로컬. 1968년부터 있었대. 어 여기 괜찮겠네.
여기는 멕시칸. 오호, 와, 좀 맛있겠다. 타코. 치킨네. 치치봉. 요것이 이제 치킨네. 요 소스를, 어? 누나한테 부탁해서, 부탁하면서까지 동생이 먹었는데. 근데 치킨네 줄보다, 여기가 더 줄이 많은 것 같지 않아? 이게 줄이야? 이 스테이크 데리야끼가 여기가 줄 쓴 거야. 그래? 어. 이해는 안 가지만. 아닌 거 아니잖아.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잖아, 앞에. I'm sorry. 자, 다음에 라멘. 네, 이러면은, 아까 우동집도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? 그럼. 그냥 여기서 삼시세끼 거의 해결 가능하네. 산다. 아, 벌써 다 팔렸어. 왜 없어? 아, 여기 있구나. 야, 이거 뭐, 주말에는 두 개 가져가나 봐, 두 칸. 아니 뭐 판다 먹고 싶어 시켜줄게. 아니야 주문 간단해. 여기 맛있어. 자 국뽕 코리안 베비큐. 여기가 사람 제일 많네. 사람 제일 많아. 이거는 그냥 사이드 디쉬 같은데? 어? 어제 그 할머니 거랑 비슷하네. 거기 베낀 건가 본데? 달걀말이도 있어. 달걀말이. 아 한국 저기에 반찬이 너무 적어. 이거는 치킨 핑글 너겟? 어? 필리 스테이크도 있네? 한번 먹어봐. 필리 가서 먹자. 아니 여기 비교해 보려고. 난 저거 맛있겠다. 레모네이드. 어, 아 목말라 죽겠네. 잭인더 밥 하겐다스. 아 근데 이렇게 다 돌아보긴 했는데 좀 다 비슷한 거 같다. 그냥 박스에다가 이렇게 반찬 넣어주는 거. 어, 여기들 줄 섰네. 여기 뭐야? 졸리비. 아, 졸리비는 진짜. 아, 졸리비. 필리핀에 진짜 삼성이지. 여기 필리핀도 맞나 봐. 가깝나? 필리핀이? 나 많이 봤어. 필리핀 사람들 말하는 거 많이 들었어. 그러니까 필리핀 식당도 많고. 아, 졸리비 줄 선 거. 이건 일본 거. 코코, 카레. 카리하우스. 근데 다 졸리비 사람이야, 지금. 여긴 다 테이크아웃 매장이구나. 여긴 진짜 하나도 없어. 아, 졸리비 대단하네, 졸리비. 아, 졸리비 장난 아닌 것 같아. 잭 인 더 박스를 그냥 발라버리고 있네. 근데 맛있잖아, 솔직히 말해서, 저기. 졸리비가? 야, 이거 아니, 진짜 맛있겠다. 맛이 없었어? 아니, 졸리비야말로 그냥 뭐, 롯데리아. 필리핀에서 먹었던 것 중에 난 제일 맛있었는데. 어,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브리스켓이네. 브리스켓. 지대로인데? 딱 저녁 시간 되니까 사람들 많아지네. 여기서 한두 개 메뉴씩 먹으면 일주일 먹겠네. 하나씩 먹어보면. 라면. 라면집 아까 저기도 있잖아. 아, 요시노, 요키소바? 아, 그거 요시노마 줄 알았네. 그러니까. 너 피곤하니? 이것도 맛있겠네요. 리바이. 오, 리바이를. 싸게 먹을 수 있네. 22달러. 오, 그러네. 오, 괜찮다, 이것도. 저거 뭐야, 가운데는? 교만두. 이것저것 파는 데인가 봐. 스시집도 있고요. 저건 뭐야? 벤토? 도시락. 와, 저거 추억의 시나몬. 시나몬 케이크. 아니, 이거 뭐지? 시나몬 맞아. 저는 근근히 보여, 돌아다니고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철수했지 않아? 우리나라도 있던데? 아, 평택인가 어디 하나 있어? 어디서 봤어? 아니, 먹었어, 우리 심지어. 미군기지 그쪽에서 먹었어. 세일 안 하나? 아니야. 자존심이 있지. 또 일식을 먹을 순 없어. MTNX 먹으러 필라 가야지. 이거 참, 미국에도 이거 참 좋아해. 저거 먹으러 또 본토로 들어가야겠네. 자, 이렇게 푸드코트를 돌아봤습니다. 시즈 캔디? 아 여기도 있네. 시즈. 우리 작년에 이 매장 왔었구나. 아 저번에? 왜 자꾸 저번 작년이래? 작년처럼 느껴지나 보지. 어. 5년이 지났고 젊었을 때 왔구만. 4년 아니야? 5년 전이야. 사람들은 다 푸드코트에만 있나 보네. 갑자기 다른 세계네 나오니까. 자, 우리가 여행 와서 두 번 잘 안 오는데 여기는. 두 번째, 또 올지도 몰라, 가기 전에. 자, 여기 이제 빈티지 코나모카, 여기 대표 메뉴인데, 이게 마카다미아랑 코코넛,
같이 간 거. 입에 맞아? 너무 맛있어. 저번에도 거의 다 먹었더만 지금. 근데 문제는 가격이 이제 한국 돈으로 12,000원 정도.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게. 카페 가면 이거 반밖에 안 주거든. 두 잔 시켜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들기에도 묵직할 정도로 양이 많아서. 블루밍 머시기도 뭐 백화점 아니야? 맞아. 노드 스턴? 블루밍 데일스랑 노스트롬 다 미국에서 유명한 백화점들이지. 여기 다 연결됐나 보네. 저거는 뭐야? 니만 만크? 다시 읽어봐. 니만 마크와? 마커스. 저기는 고급이라 갈 필요 없고. 왜 갈 필요가 없어? 50불인데 뭐 시계, 다 시계, 시계 하나 봐야 되는데 왜? 오메가 없어? 오메가? 태그 호이어 왜 없어? 아저씨 앞에 직진이나 하세요. 롤렉스는 너무 노티나. 근데 명품 쇼핑하기는 여기가 좋대. 웨이팅이 없고 한가해서 와이키키 쪽보다는 여기 선호하더라. 저 아베크롬비 있다 위에. 아 아베크롬비 지금 주식이 지금 엄청 뛰었어요. 여기 무료 와이파이도 있대. 아 여기가 그러니까 백화점도 일렬로 길게 해놓은 거네. 그치. 그러니까 여기가 가로 세로냐? 일렬이면? 생각해봐. 가로. 그렇지. 어. 가로로는 제일 긴 게 맞아. 아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 이렇게 이게 쇼핑 트래킹 아니야. 어 태그 호이어도 저기 있네. 어 사라 하나 사라. 어 하나 사라. 저거 저기는 모기지론 해도 안 될 것 같아. 어머 불쌍해. 끌려가봐. 어머 공중부양에서 가네 이제. 너무 귀여워. 어 올드네비 한때 올드네비 엄청 입었잖아. 내가 언제 저런 싸구려를 입었다 그래. 기억 안 나? 올드네비? 어? 많이 입으셨거든요. 가볼까? 아니. 신상 나왔나 가볼까? 아니 오늘은 안 갈래. 여기 있네 여기. 에르메스 얘기하는 거야? 에르메스 신상 나왔나? 아, 나 이렇게 아는 게 많지. 에르메스도 지금 소송 걸렸어. 어떤 여자가 매장에서 가방을 사러 갔더니 다른 걸 사라고 이제 디미는 거야. 이거 안 사면 이제 안 보여주는 거지. 매장에 진열도 안 해놨으니까 백을 에르메스 백을.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너무 열받은 거야. 근데 이것도 이 소송도 미국이라서 가능한 얘기지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한다. 어떻게 이걸 사러 왔는데 이걸 지금 나한테 강매를 하냐. 그러니까 약간 협박식으로 느꼈던 거지 그 여자는. 지금 소송 걸어가지고. 직원은 왜 그런 건데? 아니 그거 원래 그러거든? 저 에르메스 뿐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좀 그래. 재고 밀어? 재고를 미는 게 아니라 뭐 이거 하시면 뭐 이것도 좀 하나 하시겠어요? 막 이런 식으로 있지? 밀어넣기 하는 거야. 아 나 진짜 너무 아는 게 많지. 부담스럽다. 나 여기 기억나. 여기 슈퍼 갔던 것도 기억나. 여기 타겟 매장 갔던 것도. 그래? 어. 여기 언덕백이 기억 안 나? 아, 그러니까 3층 됐네. 올라가봐. 맨날 그거 아니야? 우리나라 망고 어쩌고? 망고? 케이크, 티라미슈 팔고 뭐 이러나? 그 이름이 뭐였지? 망고 스푼? 망고 뭐였지? 그 재벌된 아줌마 있잖아. 몰라. 아, 또 그건 몰라? 응. 세계 모든 소식을 아는 것 같더니? 내가 또 한국 얘기를 잘 몰라. 글로벌 이슈만 알아? 응. 어, 이렇게 사람이 없구나. 여기는 뭐 그냥 다른 쇼핑몰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. 그럼 이제 어디 가지? 타겟. 이 라쿠텐이라는 건 정확히 뭐야? 저 캐릭터 아니야? 저 캐릭터. 아, 그런 거 같더라 그런 거. G마켓 그런 거. 아. 명품은 여기서. 네, 조용히 좀 해. 좀 찍고 있잖아. 왜? 아니 경치 찍고 있잖아. 뒤질래? 다 껴들려고 그래. 또 아는 거 있어? 저거 뭐야? YS 뭐야? YS가 뭐야? 저거 YS. 생노랑 얘기하는 거야? 생노랑? 어, 생노랑도 참. 생노랑의 소식이 있어? 응. 생노랑도 몇 년 전에 디자이너를 바꿨거든.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고급화되고 매출도 엄청 뛰었어. 아 이게 YSL이네? 이브 생노랑이잖아. 근데 생노랑이야 이제. 아 입생노랑. 아 왜 입생씨가 어디 갔어? 입생노랑씨는 예전에 돌아가셨지. 아 이브씨랑 그분이... 노랑씨랑 딴 사람이 아니야? 한 사람이야? 어, 근데 그분이 엄청 미남이야. 정말 잘생겼어. 근데 게이였어.
그래서 일찍 갔어. 게이가 일찍 가는 건 뭐. 타이가 슈가도 있어. 머시머시도 있고. 케이팝. 케이팝도 있네. 여기는 뭐 이쁘게 놨네. 아, 이영애 씨 좀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. 소속사에 네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해봐. 정호영 씨한테 연락해봐야겠네. 자, 타겟은 또 어떨지 한번 구경해 봅시다. 타겟이 이렇게 옷 이런 게 강화되면. 너 봐, 옷이 엄청 많아. 그래, 너 옛날에 여기서 가죽 잠바도 샀잖아. 정말? 기억 안 나? 어. 아, 그게 여기였어? 어, 35,000원인가 근데 퀄리티 죽여줬었어. 그래서 더운데도 샀어. 맞아. 그거 입고 나가면 이쁘다 그래. 응. 아, 진짜 괜찮았어. 맞아. 근데 진짜 여기 먹을 거 안 파는 건가? 그럴 리가 없겠지? 밑에 층으로 가는 게 아닐까? 여기 2층인 것 같아. 층이 나눠져 있었어. 어, 이런 생필품들. 이런 게 확실히 많네. 자, 이제 위층은 식품부겠지, 당연히. 맞습니다. 어, 여기 옷이 또 있어, 근데. 여봐, 트윈키 인기 엄청 많아. 어, 이거는 알지. 이거 막, 그러니까 이거 없는 데 많아, 오리지널. 이거 두 개는 다 나가서 없는 건가 봐. 정말 강추. 맛있어. 심지어 이건 더, 이게, 난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. 오리지널. 심지어? 심지어가 다 오리지널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말꼬리 잡지 마. 이거 음료수. 이거 지금 하나 사서 아주 잘 먹고 있어. 어? 우리가 먹은 맛은 없다. 하여튼 저거 다 맛있을 것 같아. 근데. 응, 맛있었어. 어. 제로 슈가라서 텁텁하지 않고 저거 계속 지금 텀블러에 따라가지고 잘 먹고 다니고 좀 마시고 다니고. 가기가 힘들어. 잠깐만. 자, 미국에 왔으니까는 소고기 한번 썰어야겠죠? 자니 씨, 나는 티본 스테이크 먹을래. 이게 양이 엄청 나는 것 같은데? 이게 뭐가 양이 엄청 많아.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. 진짜 빠따네. 아, 진짜 빠따 한번 칠까 오늘? 여기 식품부가 좀 쬐끔하네. 식품부가 요거밖에 안 돼. 어, 여기는 아무래도 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여기는 그냥 한국 지방의 이마트 정도? 여기는 될 리가 없어. 샐러드 만들어 놓은 게 안 팔아. 진짜 내가 본 주차장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. 단일 건물 중에. 여기는 뭐 주차가 이렇게 한국처럼 번호로 외울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게를 외워놓고서는 그 다음에 가게를 찍고 구글 지도로 찍고 와서 찾으면 됩니다. 저희도 지금 마샬 앞에 된 것 같아서 마샬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해피 마사지야? 마사지 플레이스. 우리 누나가 삼 앞에 본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손님이 한 번, 손님이 들어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, 아무래도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같은 그 마사지 샵입니다. 오늘도 하나도 없네. 여기 진짜 차 잘못됐다가는 찾을 수가 없겠어. 저희는 저녁 식사 시간이라 쫄아가지고 뚜석탱이엔 됐는데 평일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아무 때나 되면 돼. 중앙으로 진출해도 될 것 같아, 평일은. 근데 우리 차 어딨니? 너무 구탱이 됐나? 자, 여기는 세이프웨이. 하와이에 오시면 거의 월마트 가실 텐데, 렌트를 했다 하면은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, 내가 보네. 그지? 그리고 여기는 24시간. 아직도 24시간 하네. 코로나 때문에 24시간을 안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, 다시 24시간을 하나 봐요. 자, 요렇게 또 입구에 꽃이 이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진열도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무엇보다 24시간이라서 그리고 사이즈도 딱 좋아. 저번에 하와이 왔을 때 여기서 제일 많이 장을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가, 여기를 어디라고, 뭐 무슨 지점이라고 할지 몰라서 여기입니다. 여기 하이웨이 옆에 있는데. 자, 이렇게 진열이, 여긴 진열이 진짜 아주 예뻐. 나는 여기 마트가 제일 예뻐. 난 홀푸드보다 여기가 더 좋아. 아, 근데 월마트가 그 여행객들 선물 그런 게 잘 돼 있지. 여기는 딱 현지인 마트라서 이렇게 양파도 다 눕는 거 봐. 근데 지금 구글 설명에도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마트라고 나와 있네. 월마트는 너무 시장 바닥 같고 여기가 딱 마트 같네. 우리나라 마트 같네. 여기는 샌드위치를 많이 먹는 문화잖아.
그래서 이렇게 터키를 많이 봤어. 다 터키야. 자, 터키의 나라. 그래서 트르키예로 바꾼 거잖아. 아, 그래? 아니 뭐 그런 것도 이때 막 그렇게 놀렸대 옛날에. 그래서 원래는 터키 내에서는 터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옛날부터 트르키예였는데 이제 바꾼 거야. 31불이면은 한국이랑 별 차이 없네. 연어는 알래스카를 가야만 싼가? 자, 위크 딜. 위크 딜? 어? 아까 똑같은 거네? 22불이야. 훨씬 싸네. 안 사길 잘했다. 와 진짜 크다. 아 원래 가격은 같네. 근데 할인해가지고 이거는 19불이야. 야 사이즈 봐. 아 아예 원 가격도 더 싸다. 여기 냄새가 안 나. 돈키호테에서 거기서 냄새 나서 내가 진짜 죽을 뻔했어 내가. 이거 살까? 어이씨 너무 많은데. 좀 이게 작은 거야? 내일 저녁에도 먹어야지. 그래. 와 진짜 대박이다. 이게 지금 26,000원, 28,000원. 끝. 역시 여기가 짱이야. 세이프웨이로 오십시오. 샐러드? 응. 샐러드도 윅스 딜을 하지 않을까? 자 여기 샐러드 있다. 골라주세요. 아 이게 애매하네. 나는 이 소스가 좋긴 한데 여기 좀 빠졌으면 좋겠고 여기다 요 소스면 좋겠는데 찾아봐. 뜯어서 없잖아 이 양반아. 뜯어서 살짝 바꿔. 아니야 저거 먹어. 이거? 어 왜냐면은 고기 먹는데 느끼한데 이거 치즈가. 아니야 고기 먹으면 튀김이 또 먹고 싶어. 야 스테이크에다 닭가슴살을 또 먹으면 어떡해. 야야하지 마 이씨. 야야야야 이거? 응 오케이. 아 난 사실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완전. 아니 그거는 별로야. 아니 그게 내가 먹고 싶다고 아저씨. 네가 먹고 싶은 거. 어 영석 이 영석 씨 도대체 누구야? 왜? 지금 먹고 있는 김치가 영석님 거거든. 어 영석 오빠 요리 잘하던데? 김치 맛있던데. 아니 나를 믿어. 근데 스테이크 먹으면은 원래 그 좀 튀김 같은 거 아, 먹고 이거 싶어. 좋다. 미국에다 렌치 소스. 아 좋네 진짜. 미국에다 렌치 소스 하나 살래? 얼마인데 이거? 그럼 이틀 먹을 수 있잖아. 3일? 아 여기 좋네. 여기서 샐러드를 해서. 그건 샐러드가 아닌데? 사라다지. 아니 이게 또 어떻게 샐러드가 아니야. 저런 무식한 예편들을 받는. 빵의 나라 안에 빵이 이만해. 아 빵에 근데 여기가 이 크기로는 월마트보다 안 크잖아. 근데 먹을 게 꽉 차있구나. 아 근데 여기는 식료품으로만 꽉 차있구나. 그러니까 하여튼 먹을 거 사러는 여기 오는 게 맞네. 너무 깨끗하고 좋아. 먹을 건 여기가 제일 많다. 난 또 동키호테 욕하고 보였어. 미국 티칸 아이스크림 없나? 미국만 있는 미국에서만 베넨젤리도 근데 한국에도 이제 팔아서 여기 있지 팝시크. 아니 이런 거야 소프트 아이스크림 중 일로 와봐. 베넨젤리 하겐다즈 뭐 여기까지 내가 아는 거고 이게 유명하던가? 아 젤라또는 필요 없고. 아 요거 한번 먹어볼까? 하와이니까 마카다미아 밀크 하나 먹어보자. 코나 요걸로 코나 커피? 어 이거 맛있겠다 그지? 커피에 마카다미아 이거 뭐 맛있지 뭐. 됐다 이제 갑시다. 일로 냉동식품 보면서 갑시다. 자 냉동의 나라 냉동식품을 보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지상식품으로 피자 하나 사놔야 되지 않나? 그러세요. 아씨 너 들어가고 그러면 좀 급할 때가 있어. 뭐가 급할 때가 있어? 화장실 급한 것도 아니고. 아 음식이 급할 때가 있어? 편의점. 음식이 급하지만은 뭐 한국이었으면 편의점 가면 되는데. 아 맛있겠다. 미국 와서인가 또 피자도 한번 먹어야 되지 않나? 아 피자는 내일 다음에 사자. 브리또 타코 끝이 없지. 응 이 냉동의 세계.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냉동도 여기가 제일 많네. 어 시팝 이름이 마음에 든다. 시팍 새우튀김. 에어프라이도 미국도 이제 에어프라이가 많네. 그래 이 냉동식품 이래야지. 이렇게 많았지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많았지. 왜 이렇게 없나 했어 월마트랑. 종류별보다는 회사별로 모아놨구나. 어 이게 회사별로 모아놨다 보니까 포장지가 통일감이 있어서. 굿. 냉동식품은 주말에 한 번 더
냉동식품 파티를 한번 열자고. 갑시다. 아이스크림 샀나? 어, 빨리 가자 그래. 고고. 여기 또 와야지. 24시간. 이따 와야지. 선생님 지금 요리하세요? 야, 이렇게 크냐? 프라이팬 한번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? 잘랐습니다. 돌프강도 울고 갈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드리겠습니다. 아, 돌프강 가실 필요가 없어요. 별거 없습니다. 골프강 별거 없어요. 먹어보진 않았지만. 와, 비켜봐. 좀 닦아주고. 칼집을 좀 조금씩. 칼집 어디 그렇게 내지? 그건 칼집이, 아, 칼이 좋네. 우리 집 같은 칼 없어. 대충 한번 때려주시고. 있는 거라고 소금이랑 간장 식초네? 오. 이렇게. 좀 봐. 소금은 손을 골고루 뿌리기 위해서는. 어, 이거 맛소금인가? 맛소금이다, 씨. 조금만 넣어야겠다. 맛소금 맛에 가려질 수가 있어, 고기 맛이. 맛소금은 너무 맛있기 때문에. 아, 예, 예. 잘 넣어주시고요. 사실 고기에 발라주면 더 좋은데, 귀찮아서. 예, 예. 후황을 켜야 되나? 응. 후황이 근데 깨끗한? 후황이 좀 그렇네. 오, 가스 냄새. 되게 익었다. 가스 냄새가 났어. 불판을 완벽히 달궈주세요. 10시 30분에 고기 구워 먹는. 점심을 너무 늦게 먹어서. 계랑이도. 점심을 안 그렇게 빨리 먹어야지. 왜 이렇게 아프지? 아, 판이 없네. 아니, 어떻게 미국 가정집에 판이 없어? 삼겹살만 드시라고요? 됐죠? 네. 나는 어? 아니 아니 불이 약하네. 어, 기름을 양쪽 다 내려줘야 겠다. 아, 이게 불이 약하네. 이쪽으로 했잖아. 아이고, 한다고 오븐에 넣어도 맛있는데. 오븐 사용하다가 씨. 어? 고기 다 못 먹겠다. 여기는 확실히 한국 사장님이랑 이렇게 보관용으로 쓰고 있어. 한국인들 특징, 오븐 안 쓰고. 나는 미짐 레어로 해. 그럼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. 너무 두꺼워서 이거 어떡하지? 잘라서 쓸 거야? 응. 하고 냄새 죽인다. 어, 냄새 죽여. 내 사장님 여기다 갈치 구웠나 봐. 어, 그러네. 갈치 스테이크 냄새나나. 아, 맛있겠는데. 근데 그 비린 냄새 아니라 맛있는 갈치 냄새 있지. 아,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잘라서 구워야겠어. 가위가 좋은 가위가 아닌 것 같아서 잘 잘리는 거 보니까. 어우, 지금이 장난 아니야. 이렇게 칸이 없는 관계죠.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교양 있게 먹어야지. 부분은 없어도 교양 있게. 맛은? 왜? 얼굴이 왜? 아, 맛있다는 거지? 아니? 왜? 내가 부위를 잘못 먹었어. 질긴 부분을 먹어. 오, 부드러운 거 먹어. 근데 뭐 무슨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. 맛있어? 그냥 고기 그냥. 우와, 고기 내가 고기다 하고. 와, 근데 여기 불이 약해서 이게 좀 잘 안 구워져서 좀 부드럽진 않아. 뭔지 알아? 고기가 삶아지듯이 구워져가지고. 한 번 더 돌릴까? 이거가 초반에 센 불로 해야 이게 부드러워지거든. 정말 나는 소고기잖아. 응. 고기 맛은 맛있다. 그러니까 좀 아깝네. 도구랑 소금도 있고 좀 했으면. 맛소금을 넣다 보니까는 안 되네. 나는 괜찮아. 맛소금이 또 만능은 아니네.
먹자. 그래도 샐러드에 맛있겠다. 맛있어. 그냥 딱 진짜 소고기야.